이런 느낌으로 말씀해주셨잖아요, 선생님. 다 이겨먹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충격받은 부분을 이제 담고 싶어서. 아니, 다 이겨먹었어! 담고 싶은 거죠. 앞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는 크리스천들이 고민하는 부분. 아, 나도 고민이요. 오! 예스! 예스! 진짜! 근데 해봅시다, 뒤에.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와! 목사님, 네. 오늘의 주제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네. 목사님께서는 회사 생활에 거쳐서 자영업 그리고 지금의 영성학교 사역까지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케 되는 지혜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대인관계 팁, 화평케 되는 팁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쎄쎄.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항상 목사님께서는 이 귀신의 공격 계략을 알려주시잖아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네네. 대해서. 이 인간관계 속에도 분명히 귀신의 계략들이 숨어있을 것 같아요. 요즘 특히나 가정 불화, 이혼, 직장 생활에서도 불화가 많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서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이 형국이 영적 세계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거에 무지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실은 생각,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대로 따르는 자들을 말하자면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 뜻에 따라가는 자들이고 악한 영의 종들, 이게 죄의 종이죠. 악한 영은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고 결국 그 귀신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서 죄를 짓게 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불행과 고통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또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귀신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너 한 번뿐인 인생 아니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만들었거든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닮아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외 모든 것들은 귀신이 넣어주는 이 공격 계략이죠. 결국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살인을 해라, 뭐 폭력을 해라, 무슨 간음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한 번뿐이 인생 아니야? 폼나게 살아야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넣어주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 왕국의 왕이 한 명 있으면 괜찮은데 왕이 두 명 있다 그러면 둘이 싸우는 거고 세 명 있으면 셋이 싸우는 거고 열 명 있으면 열 명이 싸우잖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고 싸우다가 분열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갈등과 불화, 분열, 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당연히 서로 마음이 힘들잖아.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 세상 끝내.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 시간에 37명인가 그렇게 우리나라 자살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롭고 이렇게 살면 뭐야 하면서 실망감과 좌절감과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아 그만 살아야지 하는 게 전부 마귀들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자기 연민이거든요. 서러워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항상 남탓.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저 때문에 그래. 대통령 때문에 그래. 부모 때문에 그래. 직장 상사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핑계 되고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불화하고 갈등을 빚다가 고통스럽게도 하고 불행에 빠지고 사는 내내 고통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다가 당연히 죄인들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죠. 영원한 지옥이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그래?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라. 목사님, 기도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훈련이 물론 기도를 잘하고 오래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사실 이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이 이 기도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잡념이 들게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마음을 무겁게 어둡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걱정들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기도할 때 싹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은 가르치는 자 코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들리게 하는 거죠. 아니면 기도 훈련생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게 전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죄거든요.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라 기도할 때도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해서 이렇게 내가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평안함이나 또 기도의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기도하기 싫고 집중 안 되고 짜증나고 이러면서 기도가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영상학교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목사가 문제가 있다, 코치들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붙어있더라도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 이런 걸로 계속 도배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목사님, 아까 목사님 얘기 속에서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사람의 공격을 받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그 생각을 쳐내야 할까요? 어떻게? 일단 생각이 들어올 때 처음 생각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귀신들의 공격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걔들이 무서워하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외치면서 이놈들을 쫓아내는 게 축출기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축출기도를 해서 마음이
집중이 잘 되거나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되고, 이미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5분, 10분, 1시간 돼가지고 마음이 확 무너졌다. 너무 어두워졌다. 이러면 이미 벌써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러면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도 아주 전심으로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용서해줬다는 시그널은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도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다고 여기면 되는 거고, 중간에 또 생각이 나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고, 또 죄를 지었다면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그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부정적인 생각이든지 긍정적인 생각이든지 옛날 생각이든지 뭐 합리적인 생각이든지 뭐 그럴듯한 뭐 느낌이든지 뭐 어떤 마음이 뭐 즐거운 마음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기도하는 내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천박한 영의 공격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쳐내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목사님께서 미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축복해주라고 했고 이 말씀 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쳐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사랑하면 되는가,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 대상도 있잖아요. 나한테 직접 쓴소리를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잘못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화를 낸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런 걸 안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건 이렇다 하고 용서했으면 끝날 것을 내가 화를 내가지고 저 인간이 나한테 왜 그러지 이렇게 해버리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냈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거나 내가 지은 죄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나한테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은 계속 생각이 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다 하면서 이런 게 나는 힘들었다 불편했다 하고 하면 본인이 그럼 죄송하다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용서 안 한다고 싸우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싸워야 되고, 축복해 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하면서 가서 나한테 욕했으면 나도 욕하고 네가 한 대 쳤으면 나도 한 대 치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입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가서 너 축복한다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면서도 축복한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읽어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도리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그 축복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나한테 들어왔어. 그럼 너무도 감사한 일이잖아. 그 사람이 받아들여도 감사하고 안 받아들여도 감사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 와!